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 랩을 운영하고 있는 전유진입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저항하는 기술은 젠더, 세대,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간극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공동체적 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과 기술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동떨어져 있는 두 키워드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실은 어떤 기술 문화라든지 예술 활동이라는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향유의 측면에서 지역이 아무래도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사회가 기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기술을 실제 사용해보고 활용해보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위계의 문제들, 동시에 이제 지역성 같은 것도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고려하게 된 요소였어요.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 연구 모임,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 문화에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주류로 참여할 수 없었던 대상들을 묻고 또 그분들이 직접 개입해서 뭔가 창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저항하는 기술, 더 레지스터스라는 여러 다양한 기술들을 한꺼번에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데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창작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욕구나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저희가 선발하는 것에 되게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수평적인 문화에서 기술을 배우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성과는 우리가 기술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기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라던가 내가 어떤 창작을 하는데 직접 활용하는 어떤 도구로서 쓰게 되는 기회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이제 예술 현장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런 장들을 좀 열어보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점, 이 전체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SNS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디사이저 클럽을 알게 되었는데요. 내가 정말 음악을 사랑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어서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제 노래를 듣고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획으로 좋은 워크숍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주에서 이렇게 뭔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교육 같은 것도 심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고 감각할 수 있는 공공예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리고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디사이저 워크샵에 함께하게 된 나경인이라고 합니다. 신디사이저라는 악기를 들어본 적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본 적도 처음이고 만져본 적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 다룰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렇게 틀을 조금씩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원한다면 예술과 함께 하는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이라던가 공연이라던가 전시회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되게 전문적이고 전공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완전 다른 분야에 있는 저도 이렇게 재밌게 예술을 하고 있는 걸 알리면은 공공예술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소리 듣고 끝났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었을 텐데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좀 많아져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위주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고, 근데 제가 너무 기술에 대해서 전무한 거예요. 마침 그때 기술궤도 이탈이라는 연구 모임을 보게 되었고 되게 흥미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연구 모임에 들고 왔던 주제는 큐레이션이라는 서비스가 나의 주체적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필터링되고 선택되어서 주어지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그게 실은 내 관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주체적인 관점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고들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허무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거대한 기업이 만들어가는 특정 관점의 제시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지점들을 보면서 되게 무기력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그 시점에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로 어떤 시선들을 옮겨가게 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전시를 또 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참여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기술 이면의 모습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구동되는 세계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지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마 이 모임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놓치고 지나갈 많은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긴 리서치 과정을 다른 분들과 함께 지치지 않고 잘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게 되게 시너지가 된다는 거를 느꼈어요. 저는 풀어낸 어떤 이야기, 서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실 공공성은 어떻게 보면 좀 기울어져 있는 정말 운동장 에서 그 기울기를 다시 수평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배제되어 있는 그룹 혹은 이야기되지 못하는 그룹, 이런 대상들에 주목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사회에서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다양성을 채우는 어떤 시도들도 저는 공공예술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예술이 어떤 사회에 꼭 기여하는 형태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술적인 방법으로서 사회 문제를 좀 집중해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방법론이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의 주변의 어떤 여러 문제들이나 우리가 그동안 미처 어떤 예술의 표현에 집중하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이제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다라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한 공공예술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수를 정의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사회 내에서 되게 편향적으로 생각되는 여러 관점들을 바꾼다든지 기존의 정형화된 어떤 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현대미술 작업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액티비즘 형태의 예술도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더 확장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큰 의미에서 어떤 전시를 꼭 만들어야 되고 공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수행할 때 그 또한 하나의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방식의 예술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공예술이 나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